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북한은 확산 금융활동과 해상 불법 행위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소식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요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9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행사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 등 62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배경으로 제재 이행을 위한 국가적 역량과 자본 부족, 아프리카 등 과거 북한의 지원을 받아온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 부족,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계산 등 다양한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이행으로 제재 집행이 결여된 국가들이 제재 이행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hat has to be done is to improve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on the books. That's where it become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member states, particularly key ones like the United States or like the EU collection, can do much more with secondary sanctions.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카메론 트레이너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도 해상에서 제재 회피 활동을 이어가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북한 국적 유조선들이 외국 항구에 기항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이를 통해 북한 유조선이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ship transfers are not one of those permitted avenues for the import of petroleum. Seeing that North Korean tankers don't enter foreign ports, therefore leads us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tankers are engaged in illicit activity. 영국합동군사연구소의 달리아 돌지코바 연구원은 북한이 핵생화학무기 개발과 생산 획득에 사용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 확산금융활동을 위한 모든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will take any opportunity that is presented to it to generate funds, to move those funds, to you know potentially procure proliferation sensitive activity to generate revenue. And it will do that differently in every region, in every country, whatever opportunities exist. 돌지코바 연구원은 또 북한의 관련 제재 회피 범위가 너무 넓다며 보다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동상 건설 사업, 해외 노동자 파견, 석탄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이 잠재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지코바 연구원은 그러면서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스크리닝 절차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각 국가 기관이 북한의 확산 금융활동 노출 정도와 여부를 파악하는 위험평가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지다겸입니다.